트렌드는 혼자 갔다가 2명이서 보러 가는 걸 더 좋고. 2020년 여행 영상 트렌드 알려주시면 안 돼요? 트렌드요? 네. 요즘 보니 다시 엄청 뜨던데. 여행지에 가. 왜 단시간에 그렇게 구독자가 오르는 거야? 트렌드 모델처럼 좀 걸어가 주세요. 내기 전에는 아니요 죄송. 이렇게 오랜만에 일상 카메라를 켜봤어요. 오늘 킨 이유는 오늘은 서울리즘에서 열린 2019 여행에 미치다 송년회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핫한 여행 크리에이터 분들께 약간 시크릿 2020년 뜰 것 같은 여행 트렌드, 여행 콘텐츠 추천도 받아보고 여행에 미치다 굿즈도 구경해보고 숨은 커플의 뉴질랜드 영상 선공개, 요즘 떠오르는 카페인 서울리즘에서 사진도 찍고 1시간 넘게 웨이팅해야 하는 맛집도 다녔습니다. 댓글에 타임라인 시간 적어둘 테니 필요한 부분만 쏙쏙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여행자들의 오프라인 행사 즐겨보세요. 저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친구 기다리고 있고요. 한 명은 여행하는 모델, 그리고 한 명은 여행하는 헬스인이에요. 와, 되게 예쁘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신가요? 아, 네, 저는 여행 유튜버 친구예요. 뭐야? 저기 있었어, 저기. 아, 정말요? 우와, 감동이다. 여기 여행자들한테 이거 돌고 돌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고 파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누가 아이디어 냈나? 내가 냈지, 아이디어. 내가 이거 아까 저는 BM 도명문이라고 합니다. 감동이네요. 형 어떻게 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얼굴 안 나오고 찍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언제 이거 니책 아니야? 사인 원하시는 건가요? 아, 네, 사인. 아, 당연하죠. 어머, 사인이 돼 있네. 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히트랩을 홍보도 해주세요. 촬영 좀 해주세요. 이게 분리가 되면서 하나로 이제 약간 날씨를. 저는 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되고.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화장실 나오나요? 어? 네, 나레이션 문구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아 정말요? 부상일에서 쿠폰. 아, 어 지금 이거 담겼어요? 지금 무상 쿠폰 담겼어요 여기. 네. 아, 뭐 허니블링 채널. 제가... 어 진짜로? 전에. 아 진짜로? 네, 아싸. 오케이. 나 이거 이용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다 여기가 있는데, 네, 뭐, 데이어리. 네, 데이어리. 아, 최근 최근 인생. 인생인가 아이돌인가? 인생 최근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네. 일부러 이 색깔 맞아. 그럼 혹시 이 색깔로 아이보리 후리스 하나 하시는 거 같은데? 이제 네. 여기 바이어리는 일상 내지가 들어있는데 일반 바이어리처럼 일상적인 내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상을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오, 네. 이건 여행 내지인데 네. 네, 여행에 관한 하루하루를 기록할 때 여기에 작성을 하시고 여기 봉투에 네. 오? 이것까지 주시나요? 근데 스티커와 볼펜까지 드리는 모델은 다르다. 아, 저희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서울리즘입니다. 여기 이쁜 포토존이 있다고 해요. 네. 한번 사진 찍으러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안녕! 수현 씨 모델처럼 좀 걸어가 주세요. 너무 소리가 큰 거 아닌지.
아니 너무 당 떼기 전에는 원래 이런 상태여가지고 깔끔한 시간 제가 예쁘게 아니요 죄송해요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와 인기구나 너무 예뻐 너무 서울이다 이거입니다 와 날씨 와 날씨 봐라 진짜 너무 예쁘다 어디가 예쁜 거야? 큐 되게 싱그럽다 상큼하다 무서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2020년에 무슨 컨텐츠를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네. 굳이 여행지에 가서 현지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도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단시간에 그렇게 구독자가 오르는 거 난 전략적으로 운영하긴 했지 채널을 내년에 같이 실버버튼 받아야죠 아 그니까 저 그게 목표거든요 네, 같이 실버버튼 다 뜨고 같이 콜라보 하나 합시다 어 진짜로? 네. 그래 그러자 오빠 2020년 여행 영상 트렌드 알려주시면 안 돼요? 트렌드요? 네 저도 알고 사실 아시는 분 저한테 카톡 좀 주세요 제가 제일 필요한 건데 근데 요즘 보니까 먹방 다시 엄청 뜨던데 저도 요즘 먹방만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 먹으세요 네. 아 여행지 가서 드세요 그러면 되죠 좋아요 요즘 또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야무지게 먹어 야무지게 맛있게 깔끔하게 2020년 여행 크레스가 어떻게 될지 갑자기 맞다 오빠 제가 이건 약간 시크릿 그건 저한테 여행 트렌드는 분명히 이런 정보 저한테 알려주셔도 되는 건가요? 그대라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합니다 여행 가서 남자를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갔다가 두 명이 돼서 돌아오는 거 언니 이상형 아 저 이상형 그렇게 좋아요가 살길입니다 계속 유행하고 있는 컨셉 여행 같은 거 건질까 말까 아 그런 컨셉 그런 유행 맞아 저도 그거 너무 잘 맞아요 꾸준히 이런 거 시리즈로 하면은 볼 것 같다 라는 게 제가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나무도 없을 혼자 이렇게 셀카봉 꽂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진짜 너무 하시네 이 제 허니블링님을 봤었을 때는 네. 되게 자기 관리가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여행에 있어서 되게 체력이 중요한데 국자분들께 자기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꿀팁으로만 이렇게 가는 거 되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볼 것 같고 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일단 샐러드 맛집 보시기도 잡혀요 그거 제가 생각했던 콘텐츠예요 몸의 변화에 많이 느끼시니까 한쪽도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랑 여행을 같이 병행하라 와 창수야 몇 분 기다렸어? 내가 오고 나서 정확히 5분 만에 사람이 10명이 줄었어 딱 내가 황금 타이밍에 온 거야 너 정말 최고다 그럼 너 첫 번째 줄 서려고 몇 분 전에 왔어 창수야? 4시 45분 와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세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어떻게 먹는 거냐면요 비벼 드시지 마시고 연어 위에 올려져 있는 와사비를요 네. 연어에 조금씩 발라서 무슨 거 한 개 네. 그리고 간장에 찍어 드시고 아래 밥을 번갈아 드시면 맛있습니다 연어가 진짜 부드럽다 숨은 커플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뭘 기대? 숨은 커플이다 저는 되게 짧아서 우리가 나한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저희 4시에 올라와가지고 한바탕 엄마한테 이렇게 해주고 근데 본인은 왜 안 해요? 직업이 그거는 또? 얻은 건 아니면
와우! 얘들아, 늦었네. 이제 끝나고 저 이제 헬스장 가서 찍어야 돼. 끝나고. 영희 첫 행사. 어떻게 잘 준비하셨나요? 집에 가고 싶어. 지금 처음 해봐가지고. 약간 토할 것 같잖아. 그러진 않아요? 이 영상. 우와! 영상 이제 공개할 거라고. 아, 근데 좀 부품만 들어와가지고. 에이, 거짓말. 좀. 기준. 그래서 연락 잘하고 이런 거 말 써.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연락 잘하고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 저희 네. 그걸 좀 포용할 수 있어. 주커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이 웃을 수 있게. 같이 분장까지 원하시나요? 아, 그러면 금상첨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제가 이 이상형에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거 편집 안 해도 될까요? 네. 공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